한계를 두고 봅시다. 나도 어려서 출가해서 지금까지 불교 공부하느라고 했고, 참선 누구 못지않게 했고, 경전 누구 본 마치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쯤 내가 수다원이 됐든지 아나함이 됐든지 아라함이 됐든지 대세에 오를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스님들 중에서 특히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 최고의 모델 여기 학장 스님, 그분은 성불을 해도 충분히 했을 단계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습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학장 스님이나 그냥 사람일 뿐이야. 그냥 사람일 뿐이야. 무슨 탐진치를 없앤다, 뭘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불교의 많고 많은 주문들은 그냥 주문으로 끝날 뿐이야. 거기에서 답은 없어요. 누구도 답을 얻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냥 탐진치 삼독을 없애야 된다라고만 말할 뿐이야. 원효 의상이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상에 제일 우리나라에서 큰 성인으로 치는데, 그럼 그분들은 뭐란 말입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저 사람일 뿐이야. 사람일 뿐이야. 석가달마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부처라고 하든지, 사람을 하느님이라고 하든지, 예. 단,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아주 고급 명칭을 붙일 뿐이야. 그게 정말, 밑바닥을 다 꿰뚫어 본 불교입니다. 그런 예들은 여기에 이제, 뭐, 크게 많이는 인용을 못했지만은, 거의 필요한 만치 다 인용해 놨어요. 그래서 법화경을 위해서 해 놨는데, 법화경에는, 다른 이름을 수기경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수기경. 왜 수기냐?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수기하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은 열반을 앞두고 인류에게 최후로 남길 마지막 한마디 말씀은 당신은 부처님이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뭐 출가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무슨 뭐 깨달아야 된다, 아니면 참선을 몇 년을 해야 된다, 절을 뭐 몇만 배를 해야 된다, 경을 몇 권을 외워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 전혀 없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은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부처님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기를 그렇게 많이 하죠. 법화계에서는 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수기품 있고 오백제자 수기품 있고 유황무학 임기품 있고 그 외 그런 품 외에도 곳곳에서 수기를 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심지어 상불경 보살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처님으로 예배합니다. 그것도 수기거든요, 일종의. 또 방편품에서는 법당에 가서 손 한번 이렇게 드는 것만으로도 개이성불도라 그랬어요. 다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성불을 하는데 조건이 됩니까? 우리는 거기서 눈을 떠야 돼요. 그 말 한마디에서 눈을 떠야 돼요. 어린아이가 장난삼아 모래를 쌓아가지고 불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개이성불도라 다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그게 무슨 성불의 조건이 됩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존의 불교 교리로 본다면은 그것이 아무런 성불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성불에는 조건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불에는 조건이 없다. 절 한 번의 조건도 필요치 않다. 경전 학무절의 조건도 필요치 않다. 참선 한 시간의 조건도 필요치 않다. 그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고 이미 그대로 조금도 손색 없는 완전 무결한 부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제 미래지향적인 불교는 이러한 사상의 바탕을 두고 당당하고 조금도 중생이라고
또는 죄 많은 인간이라고 주눅들 필요 없이 당당하게 부처로서의 삶을 사는 것들입니다. 무슨 뭐 아유 나는 이렇게 해서 수행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경지에 올라야 그래야 비로소 견성성불을 하고 중생제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건 기존의 불교예요. 어제까지의 불교입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 전까지 불교예요. 그러나 오늘의 불교, 미래의 불교는 그래가지고 그 가지고는 답을 못 찾습니다. 나도 어릴 때 그렇게 알았어요. 그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법화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산란심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산란심으로. 우리 모두 산란심 투성이에요. 번뇌망상 투성이라. 번뇌망상 투성이로서 부처님 앞에 가서 나무불 한 번만 하더라도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불도를 이루는 데는 조건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산란심 있는 그대로 번뇌망상 있는 그대로 부처다 이거예요. 탐진치 삼독이 그대로 불법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화엄경에서 인불사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화엄경 이야기할 때 내 우리가 그러죠.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설명하려니까 편의상 우리가 이름을 여러 가지를 지어서 붙였지 사실 그것이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것이다. 한 가지 물건을 두고 그렇게 이름을 여러 가지로 편의상 이름을 지어 붙였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지 아닙니까? 그것이 화엄경의 종지예요. 여러 출연품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모든 중생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자신은 대단하거든. 깨닫고 나니까 이야, 정말 영원한 생명이에요. 불생불멸의 존재고 온갖 무량 공덕을 다 갖추고 있고 온갖 신통묘용을 다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이걸 나 혼자만 이런가 하고는 그 지혜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거야. 자기하고 똑같아. 당신은 태자의 지위를 버렸죠. 그 다음에 6년이라고 하는 피난 고행을 했죠. 그런 희생을 치르고 얻어낸 것이 부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전혀 수행이라고 하는 거 어디 가서 누구 뭐 밥 한 숟가락 대접한 사람도 없는 대접한 일도 없는 그 사람 그대로 정말 인도의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어요. 저게 사람인가 아니면 뭐 개가 저렇게 병이 들어서 저렇게 누워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은 사선계급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천민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몰골을 하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열애의 지혜와 덕성을 그대로 갖추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신기하다. 어쩌면 그렇게도 신기한가. 그래서 스스로 아주 신기하고 신기한 일이라고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 같은 분이 어디에 그 신기한 일이 있겠습니까? 신기한 일 없어요. 촌 사람이 서울 가야 신기하지. 설가모니 같은 일은 어디 가서 아무거나 보고 신기하다고 안 해요. 나는 여기 오니까 강당이 참 신기하네. 그런데 부처님이 신기하고 신기하다 기재라 탐복을 했거든. 그 불가촉 천민 무지랭이 같은 뭐가 개가 쓰러져 있는지 말이 쓰러져 있는지 소가 쓰러져 있는지 저게 사람인지 분간도 못할 그런 정도의 인간에게 자기와 똑같은 열의 지혜와 덕상과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그대로 지니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고는 신기하고 신기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됐죠 뭐. 더 이상 뭐 우리 고생할 거 있습니까? 부처님 한 분이 그렇게 우리를 인가했으면 끝난 거지.
그런 그 인도 사람들의 모습에도 되면 우리는 뭐 성불 100번도 하고 남지 지금. 그러나 외모를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사실은. 이를테면 우리가 금방에 가서 그럼 이게 24금이다 하고 샀어요, 그러면. 그러면 금방에서 24금이라고 보정서 딱 해서 보정하면 그걸로 끝이죠. 우리가 무슨 뭐, 아, 실험실을 집에 와서 만들어 놓고 금을 녹여가지고 어떤 그 기준치에 맞는지 24금인지 18금인지 그걸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어떤 실험을 거쳐서 확인한 뒤에 그게 금이라고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금방에서 24금이라고 보정서 주면 그걸로 끝이야.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어. 우리는 일찍이 부처가 된 사람으로부터 그대들도 똑같은 부처가 나와 억만분의 1도 차이가 있는 그런 그 존재가 아니고 조금도 손색 없는 부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처님으로부터 우리는 절에 와서 들었어요. 그럼 마음 놓고 살면 되는 거야. 마음 놓고 살면. 그 사실만을 잊지 말고, 그 사실만을 잊지 말고 살면 그걸로 끝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높은 봉우리에서 홀로 자면서 큰 피난 고행을 하고, 장자 불화하고 일정씩 하고 하는 그런 삶은 그럼 도대체 뭐냐? 그건 그런 삶이 좋아서 그렇게 살 뿐이야. 그런 삶이 좋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죽노릇이 좋아서 죽노릇 할 뿐이야. 여기서 무슨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죽노릇을 해야 무슨 답이 나온다. 절대 아닙니다. 나도 어릴 때는, 그전에는 저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참 정말 제도해야 할 거, 정말 아주 뭐 불쌍한 존재. 나는 한 저기 무슨 뭐 오지나 육지쯤 지위에 오른 보살쯤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착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아주 불쌍한 존재.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전부 착각이죠. 우리는 기존의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럼 고봉독숙하고 장자부라 일정식 하고 사는 것은 그런 삶이 좋아서 그렇게 살 뿐이야. 그것이 답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절대. 누가 답을 받아 찾아냈습니까? 답 없어요. 그건 그냥 그 생활이 좋은 거야. 그 생활이 좋은 사람 많아요. 이런 생활이 좋은 사람 많잖아, 우리. 소민들은 여기 와서 우리 사는 거 보고 참 어떻게 보면 신선 같다라고도 하면서 속으로 또 돌아가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참 안 됐다. 이런다고요. 참 안 됐다. 그럼 우리는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그전에 원래 관음사에서 향국스님 한참 건강하시고 우리나라 손꼽는 선지식으로 계실 때 거기서 이제 20대 거기서 이제 한철 지냈어요. 열심히 정진한다고 향국스님이 그때 케이크 제일 좋은 음식이었어. 그 큰 스님이라고 부산에서 케이크를 신도들이 사오면은 정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문 싹 열고는 케이크를 하나 쫙 이렇게 방에 들여 놓고 그래 가신다고. 그럼 꿀맛이야, 꿀맛. 그게 별명이 금강산이야. 케이크에 뭐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금강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수자들이 하도 열심히 정진하니까 큰 스님이 이제 환희심이 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이제 산에 그 거지들이 사는 움막이 하나 있었어. 움막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거지가 저래도 가끔 바보 들어오면 우리하고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저기 그 철길이 있잖아요. 철길이 있는데 그 철길 위에 이렇게 능선에 가서 이렇게 우리 반선 시간에 바람 소리라고 이렇게 가 있으면 그 밑에 철길로 그때는 기차가 하루에 뭐 한 서너 번, 너더 번밖에 안 지나갔어요. 그 철길로 그 젊은 거지 아이가 절로
이제 석양에 맞죠. 석양에 그 밥통을 이제 하나 메고 밥을 얻어가지고 밥통을 메고는 절룩절룩 그 철길을 걸어오면서 콧노래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데 그때 마침 임자의 황포도 때인가 그것이 한참 유행할 때여서 황포도 때 그 석양하고 아주 바닷가하고 참 매칭이 잘 되잖아요. 그 노래를 혼자 콧노래 흥얼하면서 지나가면서 그 밥 한 통 잘 얻었다 이거지. 이거면 이제 오늘 저녁 먹고 내일도 먹고 한다고 하는 그런 흐뭇한 마음으로 그 지나가는 그런 광경 지금 그림으로 그려도 그릴 수 있는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불러가지고 뭐 이야기도 좀 하기도 하고 그러다 친해졌어요. 친해지니까 어느 날 하는 말이 어느 날 지도 이제 마음이 놓인 모양 하는 말이 스님 뭐 할 게 없어서 스님 다 합니까? 우리가 거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 뭐 할 게 없어서 스님 하는 얘기야. 야, 할 말 없대, 할 말 없어.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 저 고봉 독주하고 일종시하고 장자부라 하는 그 삶이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은 아니야. 그걸 해야 성이 차. 장자부라 해야 성이 차는데 어떻게 할 거야. 저 높은 봉우리에서 한 끼 먹고 말이야 홀로 자면서 1년 내내 사람 한 번 못 만나고 그렇게 살아야 성이 차는데 어떡합니까? 거기에서 답을 얻자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은 답을 얻기 위해서 할지는 몰라. 내가 보기에 거기는 답이 없어요. 그냥 그 삶이 좋아서 살 뿐입니다. 그거예요. 이미 우리는 완전 무결해. 더 이상 더 나아갈 데도 없어. 물러설 데도 없어. 똑같아. 그냥 부처야. 조금 더 손색없는 부처고 조금 더 손색없는 하나님이야. 조금 더 손색없는 신이야. 활불이요 활신이요 생불이요 생신이라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법화경도 똑같고요. 화엄경도 똑같고 오늘 아주 법화경 졸업, 화엄경 졸업 뭐 다 빨리빨리 해서 좋네. 그 다음에 이제 달마스님의 인불사상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님들이 잘 알고 있는 달마스님이 이제 처음 광주로 이제 왔죠. 그래서 이제 그 영접을 해가지고 모셔놓고는 이제 그 소왕이라고 하는 그 광주 자사가 표를 올려가지고 양무제 양나라 무제인데 알렸죠. 아 인도에서 이렇게 훌륭한 스님이 오셨습니다라고 알리니까 그 양무제가 이제 그러면 모셔오느라 했습니다. 지금의 남경이었어. 그때 금능인데 양무제가 그때 도읍을 할 때가 지금 남경이라고 저 밑에 있죠. 아주 큰 도시죠. 그리로 이제 달마스님 모셔갔어요. 거기서 궁중에 이제 모셔놓고는 양무제가 누굽니까? 불심천자 아닙니까? 조정의 그 정사를 다 때려치우고 신하들 대신들 수백 명 다 모아놓고 경을 강의하는 사람이야. 나라 일을 그까지 생각할 거 없어. 가사 읽고 왕이 가사 지가 딱 읽고는 그냥 경을 강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뭐 절 뭐 이 운문사 같은 거 여러 수백 개 수천 개 지었어. 탑도 뭐 어마어마한 탑을 여러 수천 개를 쌓은 그런 분이야. 국력으로 하니까 뭐 명령 한마디면 끝나는데 뭐. 그런 사람인데 달마스님께 내가 이리이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덕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달마스님이 공덕 없네. 공덕 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달마스님이 보기에는 양무제가 그런 거 하든 안 하든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눈에 들어오는데 그거는 제쳐놓고 정말 값진 보물은 제쳐놓고서 자기가 그동안 외형적인 것, 어떤 유형의 존재들, 가시적인 것들 이런 것만 들추어가지고서 이게 귀중하다고 그걸 자랑하고 있으니 달마스님 수준에서 보면
웃기는 이야기죠. 그 얘기도 결국은 뭐냐? 우리 인간이 이미 있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기존의 것.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닦은 것이 아니고, 무슨 육바람일이나 무슨 뭐 용맹정진에서 얻어낸 것이 아니고, 돈 많이 들어서 닦은 공덕도 아니고, 이미 갖추고 있는 것. 그 한량없는 공덕, 그 한량없는 능력, 그 한량없는 복덕. 이것을 제쳐놓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물으니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공덕이 없다. 그 당신이 지어놓은 가시적인 어떤 그 공덕에서 눈을 돌렸을 때 진정한 공덕이 눈에 들어올 거다. 거기서 눈을 돌렸어야 하는 거예요. 놓아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 그 일에서 마음을 탁 놔버렸대. 방아착 했어야 돼. 방아착 하지 않고 아니 내가 어느 저를 해인사를 지었는데 무슨 불국사를 지었는데 송왕사를 지었는데 무슨 내 머릿속에 그렇게 있으니까 정말 소중한 진짜 자기의 어떤 그 공덕은 눈여겨볼 겨를이 없는 거지. 눈여겨볼 그런 그 기회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우리 불교 실컷 알고도 남아요 사실은. 그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도 그 불교의 진술을 이해하는 데는 사실은 그렇게 뭐 많은 가르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근기가 다종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그 방편을 가설해 놔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정말 불교는 쉽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쉬워요. 그래서 임자 스님의 불법에는 보면은 황교 스님을 만나러 갔는데 가서 이제 무엇이 불교입니까? 그걸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황교 스님이 사정없이 후려친 거야. 20방매를 후려쳤어. 이거 참 20방매 맞고 내려왔어. 그래도 어찌할 바를 몰라. 그래 그 다음날 또 올라와서 스님 무엇이 불법입니까? 또 20방매를 또 후려쳤어요. 또 맞았어요. 그 다음날 3일째 또 가서 또 똑같이 20방매를 얻어맞았어요. 그게 이제 삼도 발문, 삼도 피타. 임재 스님의 그 임재록의 종지라 그래요. 임재록의 종지. 삼도 발문에 삼도 피타라. 세 번 묻고 세 번 맞았다. 그리고는 이제 인연이 아닌갑다 해서 대우 스님에게로 이제 갔는데 대우 스님인데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말하자면은 아니 대우 스님 하는 말이 그래. 아니 황벽 스님이 그렇게도 자비스럽단 말인가. 한 번만 때려도 불법이 넉넉하거늘. 한 번만 때려도 불법이 넉넉한데 그것도 20방맹이씩 3번, 60방맹이나 때렸단 말인가. 그렇게 자비가 많은가. 나 그 노장 그렇게 자비로운 줄 내가 몰랐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임재 스님이 눈을 뜬 거야. 때리고 맞는, 맞고 아파할 줄 알고 사람 오면은 내가 가서 궁금하면 질문하고 한 그 사실이 이미 불법이고 질문에 그렇게 뭐라고 답을 했든 삼기가 어떻고 사공서원이 어떻고 삼법인이 어떻고 사제 팔정도가 어떻고 설명을 하든 아니면은 방맹이로 때려서 들려주든 그대로가 다 불법이야. 그대로가 다 불법이야.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친절하게 불법을 몸으로 느끼도록 정말 불법을 몸으로 느끼도록 부처가 뭔지 몸으로 느끼도록 그렇게 해줬다. 그 말 듣고 이제 임재 스님이 깨닫고는 한다는 말이 황벽 불법 알고 보니까 간단하구나. 참 쉽구나. 간단하고 쉽구나. 그랬어요. 정말 불법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그 간단하고 쉬운 거 하나 알려고
고봉 독수하는 거야. 저 외로운 봉우리에서 홀로 잠자고 영맹정인하고 일정치하고 기도하고 이 순간도 영맹정인하는 프로가 2천여 명, 아마추어가 한 만 명.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숫자가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 사실 하나 알려고. 그 사실 하나 알려고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꼭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야. 이미 되어 있는 사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육조 스님 같은 금강경 한 구절 딱 듣고는 그대로 부처라고 인간을 봤잖아요. 또 부처인 줄 알잖아. 거기는 내가 불생불멸의 존재인 줄 어찌 알았어요. 상상도 못했대. 또 자기는 참으로 부족한 존재고 못난 인간이고 저 하천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그렇게 알았는데 나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 상상이나 했겠는가. 학이 자성이 본자 구족.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가 뭐 경전을 공부했나요? 기도를 했나요? 뭐 머리를 깎았나요? 가사를 읽었나요? 부처님인데 예배를 한번 했었나요? 불교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불교가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낯놓고 귀엽지 않은 것은 그래도 그 사람인데는 아주 대단한 거지. 그 정도 수준도 아니야. 그 정도 수준도 아닌데 알아버린 거지. 조건이 필요 없다니까. 조건이 필요 없어요.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을 어디서 얻어온 게 아니거든요. 이미 갖춰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알고 보면은 수억짜리 고려 청자인데 몰라가지고 개밥그릇으로 아주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거지. 그게 뭔가 하니 저 서양 사상에서 사람을 어떤 종으로 취급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인간을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본래의 부처로. 아주 고귀한 본래의 부처로 보는 볼 줄 아는 게 진짜 성인의 견해예요. 불교 안에서도 죄업 많은 중생이라고 이야기한 대목이 많아요. 사실은 상당히 많은데 이건 방편입니다. 방편으로 하신 말이에요. 결코 방편으로 한 말이지 그건 실법은 아닙니다. 절대. 진짜 부처님이 방편 없이 깨달음의 내용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 말하자면 환경 아닙니까? 환경에서 할 소리 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달마 스님 불법은 이제 넘어가고 육조 해양 스님도 이제 넘어갔고 마조 스님 인불사상 그랬습니다. 마조 스님, 마조 스님이 참 늘 마음에 부러운 그 인물인데 정말 자기 훌륭한 제자들을 제일 많이 둔 사람이 마조 스님이에요. 마구닥살 천하인이라 말망아지가 천하 사람들을 다 밟아 죽인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게 무슨 말이냐. 죽인다는 말과 같이 불교에서 좋은 말 없어요. 죽어야 대사각활, 죽어야 비로소 참 삶이 살아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진부한 그런 그 불교 상식을 깡그리 죽여버려야 돼. 깡그리 죽여버리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불교, 앞선 불교. 근본 불교 시대는요, 대승 불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승 불교가 엄연히 나와가지고 활개를 치잖아요. 그게 진짜 불교잖아. 부처님 정신에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 대승 불교 운동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불교, 정말 미래지향적인 그런 불교를 정리할 수가 있겠나. 천만에. 다 부처인데 무슨 능력이 없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 여기 마조 스님은 보면은, 대주화상이라는 스님이 마조 스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마조 스님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디서 오는가? 예,
월주 대운사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여기에 와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여기 와서 불법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쓸데없이 와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쓸데없이 와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우리도 다 그런 존재네요. 결국은 자기 집의 보물창고는 버리고 쓸데없이 와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나는 대답하겠어요. 아, 이런 삶이 좋았어. 운문사에서 이렇게 더불어 사는 게 좋아서 나는 여기 와서 산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뭐 성불하겠다고 왔다면 틀린 대답이지만은, 아, 이렇게 대중이 더불어 이 청량한 도량에 이렇게 깔끔한 이런 그 삶을 이렇게 소박하고 단순하고 탈속하고 이런 삶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이 삶이 좋아서 여기 와서 사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건 맞아요. 그런데 성불하려고 왔다, 불법 배우러 왔다, 이건 안 맞는 말이라. 그저 하다 보니 시간도 많고 해서 경도 공부하고 청소도 하고 또 예물도 하고, 아, 시간이 많은데 뭘 할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뭐 할 거예요? 경 안 보고. 그래서 이거 이건 이제 삶을 소중하게 여기게 돼. 한 순간 순간의 삶.